네. 달려봅시다. 잠깐만 저 뒤에 형 손 흔드는 형. 자 마이크 한번 주세요. 자 시작.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랑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디다 갔다 또 나타난 거야. 자 기회 자 드리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자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아니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까부터 계속 있었어요? 예 아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왜 계속 손을 안 들었어요? 손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 안 되면 앞으로 덤블링이라도 해서 나왔어야죠. 아닙니다. 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우렁차고 자신 있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그러면 차돌이에요? 김차돌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 우리가 아는 그 혹시 고깃집 사장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분은 2차돌, 3차돌, 4차돌, 5차돌, 6차돌이고요. 아 미안합니다. 지금 혹시 이거 실례가 안 되면 직업이? 트로트 작곡가입니다. 어? 혹시 저희가 뭐 알만한 곡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미스트롯에 나왔던 최대성 가수의 최대성, 태용가 최대성 강예슬 가수 예. 공연이라는 곡 뭐 공연 최근 노래인데 요번에 곡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작곡하셨어요? 예, 예. 우와 하얀 목련 꽃 눈처럼 피던 어느 날. 와 좋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문초희 가수의 손끝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야, 잘한다. 꽉 잠긴 나의 마음을 미소로 열어준 당신 고맙고 미안하기에 당신 손을 잡아보지만 살며시 떨려오는 심장 소리가 걱정 말라고 사랑한다고 손끝으로 말해주는 당신. 와. 주는 당신 고맙고 미안하기에 당신 손을 잡아보지만 살며시 달려오는 심장 소리가 걱정 말라고 사랑한다고 손끝으로 말해주는 당신 손끝으로 말해주는 당신. 자 점수 야 일단은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네요. 아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 노래 작곡하셨어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아 너무 잘 불러주셨고요. 아무튼 차돌처럼 탄탄하게 네 작곡가 길을 걸어나시기를 태국 노래장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